광주 전남 오피니언 리더들을 만나보는 단박 인터뷰 시간입니다. 최근 광주시 의원들을 차례로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순애 광주시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CNB 시청자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 서구 제2선거구 광천동, 동천동, 상무 1동, 유덕동, 치평동 지역 시의원 정순애입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여성위원장, 운영위원, 부대변인 등 14년 넘게 정당 활동을 해왔고 제7대 서구의회 구의원을 경험한 의정 전문가이며 광주체육과 장애인협회 등 폭넓은 사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광주 시민만을 바라보며 감동을 드리고 건강한 광주, 행복한 시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시의회 초선 의원으로서 앞으로 의정활동 어떻게 해 나가실 계획이신가요? 지난 4년간 서구의회 구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누구보다 서구 구석구석을 잘 알고 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저의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은 주민들의 민원을 경청하고 발로 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신념으로 현장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시의원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의원은 시민 여러분이 4년 동안 위임하신 시민을 대변하는 자리이자 시민들을 위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민들과 함께하고 시민들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시민들을 위한 생활 정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일꾼으로서 광주의 대표 주자가 되어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광주시가 해결해야 할 최대 현안, 그리고 그 해결 방안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서구의 가장 큰 현안은 상무지구의 상무소각장 폐쇄 부지 활용 방안과 관련하여 소각장 부지에 서구 복합 문화 커뮤니티 타운을 건립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구 복합 문화 커뮤니티 타운은 연면적 약 2만 4천 평방미터에 사업비가 약 600억 원에 달하는 광주시의 중책 사업입니다. 현재 소각장 인근 5개동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만 3천 명이 넘고 경로당만 약 90개소에 이르고 있어 서구에는 노인 종합복지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상무지구는 인구 밀집 지역으로 향후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근에 거주하는 어르신들까지 이용 가능한 노인 종합복지시설 건립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임기 동안 서구 복합 문화 커뮤니티 센터 건립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네, 뭐 임기 내에 꼭 이루고 싶은 목표 있으실 것 같은데 소개해 주시죠. 임기 내에 꼭 이루고 싶은 목표는 저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인생 이모작 할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은 물론 경력 단절 여성들의 취업난 해소에 적극적으로 앞장설 계획입니다. 더불어 아동 육아와 관련하여 모든 부모들이 원하는 내 아이가 안전하게 등교를 하고 일을 마칠 때까지 안전하게 돌봐줄 수 있는 아이 돌봄 쉼터를 운영하여 맞벌이 부부들의 애로사항을 덜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체육인 출신인 만큼 생활체육시설 확충은 물론 유망체육선수 지원 및 발굴 육성하며 생활체육 관련 종사자들의 복지 향상을 통해 건강한 광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끝으로 지역민들께 한 말씀 더 하신다면 어떤 말씀 하시겠습니까? 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지지에 힘입어 광주광역시의원이 되었습니다. 항상 주민 여러분들을 위해 최고는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항상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시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행복한 서구가 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항상 노력하고 주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꾸짖어 주시고 많이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